자, 재현이 오늘 좀 중요한 내용 할 건데, 다음번에도 또 설명할 거니까. 네, 선생님이 똑같은 설명을 몇번 하느냐? 똑같은 설명 8번까지 합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이름 묻고 답하는 거 했습니다. 맞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What your name? What's your name입니까?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오케이. Watch는 뭐의 줄임말? 네? What What is? is 원래대로 하면 뭐다? What is your name? 자, 됐습니까? What의 뜻은? 자, 이제 처음 비동사란 녀석에 대해 설명할 거야. 학교에서 이미 옛날에 저게 배운 거야. 그치? 자, 비동사. 먼저 첫 번째 얘기할 건 종류입니다. 비동사는 원래 모습이 비동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세 녀석을 비동사라고 부릅니다. 여기 뭐라고 쓰죠? am, is, are. am은 항상 누구랑 쓰던가요? I. is는 세 녀석이죠. is랑 같이 쓰는 녀석은 he, she, it.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are는 누구랑 쓰던가요? you are, we are, they are. 맞나요? 희는 무슨 뜻인데? 어떤 남자 한 명, 쉬는 그녀 어떤 여자 한 명, 이슨 그것이란 뜻이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 하나. 그래서 he, she, it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이름씨 이름 she.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이름 she야. he, she, it의 공통점은 뭐? 하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 we are, they are. we는 무슨 뜻이죠? they는? 그들 또는 그것들. 됐습니까? 우리하고 데이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럿이죠. 유도 사실은 여러 유의 뜻은 무슨 뜻도 있냐? 너란 뜻도 있고 여기들이란 뜻도 있어. 이런 거 S 안 붙입니다. 여기다가 여기들 하려면 유에다 S 붙이면 되겠다. 틀렸어요. 이런 건 없어요. 유의 뜻이 뭐일 때도 있고 또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한 명이라도 you, 여러 명이라도 you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 종류는 am, is, are가 있습니다. 종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비동사의 뜻두 가지. 비동사는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뭐뭐뭐이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 이 뜻으로 쓰이려면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in the room.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방 안에. 그가 있다 방 안에. 그러니까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나중에 여섯 가지 질문은 다 외워야 돼요. 여섯 가지 질문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비동사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면 어쩔 수 없이 그는 방 안에 있다겠어. 그는 방 안에 있다겠어.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입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가 이다라는 뜻일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He is a teacher. teacher. He He. is happy.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야?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다. 그는 선생님이다.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오케이. 자, happy의 뜻은 행복한. 행복한 이건 무슨 실까요? 이름이시. 어떤 시?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이런 말 만들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해피는 무슨 시다? 어떤 시? 자, 비동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쓰면 합쳐서 무슨 뜻으로 바뀐다? 어떻다, 어떤 시가 아니고 어떻다, 행복한, happy. 근데 is happy 하니까 행복하다 했어요. 이때 is의 뜻은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비동사 뒤에 어떤 것이네요. 어떤 것이 오면 합쳐서 뭐가 되고 것이다 되고요.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와도 합쳐서 뭐가 된다? 어떻다가 됩니다. 그때 비동사의 뜻은 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 is, 무엇. 자, 지금 근데 묻는 문장이죠. 묻는 문장일 때는 이다란 뜻은 이니가 가능하고 아니면 또 인니가 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여기에 무엇이니가 되는 거야. Your name의 뜻은 너의 이름이죠. 그래서 What is your name은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자,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면서 안만 길어봤자 이런 얘기할 거야. 자, Your name의 뜻은 너의 이름이죠. 그렇죠? 이거 남자 한 명이에요. 그럼 여자 한 명이에요. 그럼 여럿이에요. 이름이 여러 개인가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그거 뭔지 묻고 있는 거죠. 이새 뜻이 뭐라고요? 그거 오케이. 그래서 그거 뭐니라고 물어본 거야. 그거 뭐니?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이제 What is it? 그거 뭔데? 그거 뭔데? 그거 뭔데? 무엇이니? 영어로 하라고요. 그거 뭐니? What is it? What is it? 그거 뭔데? What is it? 오케이. 그것 자리에 너의 이름을 넣으니까 너의 이름이 뭔지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그 책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 is it? What is the book이겠죠? It도 쓰고 the book도 쓰고 이릅니까? 아니죠. 그 책은 무엇이니? What is it? The book. The 그 영화 뭐야? movie? 알겠습니까? 오케이. 너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니? What is your father? 그렇게 물으면 되겠죠. 아버지 직업 묻기. What is your father?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아빠는 남자가 아닌가 봐요?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 what is he? What is your father? Your mother, 안만 길어봤자. What is your mother? What is she? 같은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너의 이름 뭔지 물어보고 있고요. 아, 그러면 이게 나의 이름은 뭐뭐다로 바뀌겠죠? 오케이. 그래서 I'm Jack. I'm Jack. I'm Jack. 자, 얘는 뭐의 줄임말? I am. I am의 줄임말이죠. 세빈아, 너 오늘 또 못하겠다. 너좀 일찍 좀 와라. 잠깐만. 일단 알았어.